새로운 민주정부를 열망하는 김성수 TV에서 준비한 최고위원 후보를 만나다 특집방송. 자, 차기 정부 집권 플랜 본부장을 자처하는 김민석 의원을 만나봅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처음 오시죠? 네, 반갑습니다. 좋네요. 네. 자주 불러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자주 모시겠습니다. 아니, 근데 우리 의원님, 진짜 요즘에 굉장히 분위기가 달라졌다라는 그런 얘기를 많이 예, 듣고 있는데. 제가 분위기가 달라졌다? 예, 분위기가 좀 달라졌다. 어떻게 좀 그러니까, 나아졌어요? 좋게 말하면 김성수 커피 같다. 아니, 제가 지금 이거 사실 처음 얻어 마셨는데 너무 좋아요. 아.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는데 예. 제가 연한 커피 좋아하거든요. 제가 예. 사실 아직도 라떼가 뭔지 뭐가 뭔지를 잘 몰라요. 그냥 아메리카노만 예. 시키는데 이 커피는 진하면서도 연하고 아주 맛있는데요. 예, 그러니까 그런 분위기로 바뀌었다는 거죠. 김민석 의원이 진하면서도 아주 부드러운 그런 이미지로 바뀌었다. 사실은 예전에는 좀 젊었을 때 젊은 주자였을 때는 굉장히 그 세다, 뭐 또 사납다 이런 평가를 많이 받으셨고. 그다음에 그 이후에는 너무 맹숭맹숭하다 이런 평가를 많이 받으셨는데 진한 맛과 연한 맛이 적당히 있나 보죠. 근데 지금은 목소리를 내야 될 때는 내면서 또 평상시에는 굉장히 부드러워졌다 이런 평가를 받더라고요. 어디서 오는 그런 변화일까요? 제가 일단 오래 꿇었잖아요. 고생을 예. 좀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정치를 한 18년 동안 야인 생활을 했고 예. 이게 언제 끝나나 하는 시간을 거쳐서 돌아왔는데 그 과정이 저한테는 사실 돌이켜보면 굉장히 감사한 시간이었죠. 예. 예, 이게 정치가 뭔지 원칙, 가치, 정체성 이런 것들을 깊이 다시 생각하는 시간이었고 예. 아마 그래서 제가 뭐 원래 개인적으로는 좀 그렇게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이유가 있겠네요. 어떤. 시간이 그렇게 한 20년 지나니까 예. 젊은 시절에 비해서는 조금 이렇게 나름 풍상을 겪어서 예. 좀 사람 어려운 것도 알고 예. 뭐 다른 사람 생각도 하고 그렇게 해서 조금 이렇게 듣게 되고 뭐 이런 변화가 하나는 있을 수 있고 예. 또 한편으로는 저는 오히려 제가 청년 시절의 느낌을 저 스스로 좀 회복했다는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요즘에.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뭐냐면은 독하게 또는 강하게 얘기할 때 원칙적으로 이야기하는 스스로를 발견해요. 네. 뭐 지난 총선 전에 뭐 사쿠라 뭐 이런 얘기할 때도 그랬고. 네, 아주 시원했죠. 이번 국회의장 선거 전후해서 제가 생각했던 입장도 그렇고 또 당원 주권을 어떻게 보면 처음으로 거의 깃발을 들다시피 얘기를 하고 했던 것도 그렇고. 네. 근데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게 된 것은 아까 말씀처럼 그런 시간이 저에게 정치가 원칙이 중요하다 하는 것을 생각하게 해서 그런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을 저 처음 그런 각도에서 생각해 봤는데 한편으로는 조금 원칙을 생각하게 돼서 뭐 진할 때는 진한 얘기를 하게 되고 예. 또 그런 과정이 시간이 걸려서 좀 불필요한 게 힘은 빠지고 그런 예. 거 아닌가 싶네요. 예. 사실 우리 김민석 의원님은 뭐 워낙 그 주목을 받던 정치인이셨지만 항상 그 꼬리표처럼 따라다니는 그 18년이라는 공백 이 공백이 또 굉장히 부담스러울 수 있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번에 최고위원 그 출마를 하셨을 때 사람들이 평가가 두 개가 엇갈려가지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그 꼭 질문을 하고 싶다는 분들이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확실히 달라졌느냐 예전과 달리. 네. 좀 저도 이제 보니까 최고위원 나가고 나서 그 사이에 다시 정치에 복귀하고 이런저런 일들을 제가 했잖아요. 네. 뭐 정책위의장도 하고 지난 총선 때 총선 상황실장도 하고 근데 또 이것이 이제 처음으로 당원대회라는 것으로 바뀐 상황에서의 선출직 선거여서 또 다른 각도에서 이러저러한
어떤 비판점이라든가 확인하고 싶은 거라든가 그런 것들이 쭉 제기되는 것이 있는 것을 제가 알게 됐어요. 그래서 저는 아 그런 과거부터 지금까지 있는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공격적일 수 있는 질문들을 많이 받아봤으면 좋겠다. 오히려 그런 말씀들을 다 하나하나 드릴 수 있는 기회가 좀 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해보고 그럽니다. 네. 지금 보면은 이재명 대표님께서 특별히 좀 뭐랄까 상당히 배려를 많이 하시는 그런 의원이다 이런 평가는 있어요. 왜냐하면은 지금 일단은 원외 친명 조직 더민주 혁신회의 자체 주재에서 김민석 의원이 지지 후보 1위다 이런 결과를 가져오기도 했고 지금 막 떠돌아다니는 그런 소문들이 있습니다만 이번에 예비 경선에서도 1, 2위를 다퉜다 이런 얘기를 들으셨단 말이에요. 물론 네. 경륜으로 보면은 그럴 법하지만 그래도 또 이제 제기를 하고 또 네. 특히나 이재명 대표와 어울리는 최고위원이야 이런 질문에 대해서는 또 여러 가지 그 답들이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이런 결과에 대해서 좀 한번 어떤 심정이신지 여쭙고 싶었습니다. 일단 감사하고요. 네. 근데 이재명 대표님과의 관계만 놓고 본다면은 글쎄요. 어쨌든 일을 같이 하면서 확인하면서 이렇게 쭉 맺어온 관계인데 저는 이렇게 일 중심으로 일을 하면서 이렇게 좋으니까 근데 해보니 생각도 맞고 또 그런 케미도 맞고 또 이번 총선 과정에서도 그랬고 또 이번 출마 과정 이거 전당대 나오는 네. 과정에서도 말씀을 많이 나눴고 또 사실은 지금 이제 대표님의 캠페인에 대해서도 제가 또 같이 고민을 나누고 있고 네. 이게 어떤 사진이죠? 저것은 대표님 출마 이번에 이제 대표 출마 선언 하셨잖아요. 네. 그 출마 선언 하기 전날인가 전날인 것 같으네요. 전날 네. 저희가 마지막 점검 회의 할 때 원래 저 사진에 옆에도 몇 분 이렇게 같이 있었는데 저건 그 부분만 딱 저기 한 것 같으네. 네. 그 때의 사진입니다. 그래서 이때의 모습들을 갖다가 이렇게 많은 분들이 야 이 김민석 의원하고 이재명 대표하고 굉장히 원팀으로서 잘 어울린다 뭐 이런 얘기들을 갖다 하셨단 말이죠. 예, 그 제가 이번에 출마한 이유도 제가 뭐 집권 플랜 본부장 이런 얘기를 했는데 사실 딱 한 가지거든요. 예. 저는 대표께도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또 이 결심한 과정도 그렇고 지금 이제 우리가 집권 준비 딱 그거 하나 야. 그거 하나를 위해서 내가 올인하겠다. 그거 아니면 사실 제가 굳이 최고위원 할 필요는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 사실 없거든요. 제가 최고위원을 했었고 전에 예. 그래서 이것이 뭐 저 개인적인 어떤 개인 정치로서의 의미는 크게 많지는 않고 예. 그래서 고민을 마지막까지 했고 이거 아유 이거 해서 잘 될까 이런 생각도 있었고 근데 마지막에 주저하면서도 결심한 딱 하나 이유 그 다음에 출마를 고민했던 이유 또 대표님과 소통을 했던 이유 거기서 뭐 그 전체 한마디를 요약하라면 집권 준비 거기에 올인하겠다. 그리고 누군가는 이번에 사실 출마하신 분들이 다 짱짱하잖아요. 네. 강타자들이 많잖아요. 사실 저보다 인기 있는 분들이 많잖아요. 네. 제가 그렇게 막 무슨 인기맨이 아니잖아요. 네. 그런데 옛날엔 최고 인기 있는 정치인이기도 네. 했었지만 요새 네. 이 시대에 두 네. 시대 막 많이 나와서 저기 하는 경우도 아니고 그렇지만 좋은 훌륭한 분들 좋은 분들이 많지만 현실적으로 대표님을 확실하게 서포트하면서 우리 당 전체를 보면서 집권 준비를 확실하게 챙겨가는 그 역할을 네. 현실적으로 제가 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감히 하고 네. 주변에서도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는 것들이 반영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네. 출마 선언문 준비를 할 때 제가 한번 이재명 대표께 이렇게 한번 여쭤봤어요. 제일 하시고 싶은 말씀이 뭐냐. 여기 제일 담고 싶은 게 뭐냐면 아마 출마 선언하시기 저거 하기 한 하루 이틀 전에 저희가 전역하면서 말씀 나눴던 것 같은데 이러시더라고요. 꿈, 뭐 희망,
그다음에 국민들한테 너무 어렵지만 미래. 그러니까 이번에 저 출마 선언문에서 사람들이 조금 의외로 생각했던 것이 윤석열 욕이 없었잖아요. 네. 우리가 동답처럼 하이 뭐 입 떨어지게 뭐 어차피 다 하는데 우리가 그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어렵지만은 이때를 돌파해야 하고 하면 또 우리가 새로운 전혀 다른 미래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그런 자신과 희망을 드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라는 생각도 있고 네. 그런 것을 전략적 사고로서가 아니라 실제로 이재명 대표께서 머릿속에 저는 제일 강하게 하고 있다고 봐요. 그게 묻어나온 거예요. 이번 출마 선언문. 즉 우리는 지금 책임감 아주 강한 책임감 그런 책임감을 갖고 집권 준비를 진짜 강하게 해나가야 또 해나갈 때 또 해나가면서 공격하고 방어하고 돌파하고 선거 준비를 해야 한다. 그래서 그 모든 것 중에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저는 진짜 생각하는 거고 제가 최고인 되면 저는 사실은 다른 것 다 제쳐놓고 당분간 제가 뭐 개인적으로 뭐 여러 가지 국회의원으로 살 등등 있잖아요. 근데 그냥 집권 준비에 올인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실제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사실은 집권 준비를 얘기하면서 또 하나 붙이는 것이 전속력으로 집권 준비를 해야 된다고 제가 얘기합니다. 전속력으로. 전 진짜 그렇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다수당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두 번. 네, 두 번. 김대중 정부 때는 사실은 집권을 했지만 소수당이었죠. 연합을 했죠. 그렇지만 이것저것을 잘 저희가 해서 어쨌든 정권 창출까지 했잖아요. 그렇게 해서 노무현 대통령의 참여정부 때 열린우리당 때 다수당을 했는데 그때는 평가는 다를 수 있지만 어쨌든 숫자를 효율적으로 쓰지 못하고 한편으로는 과욕하면서 표적을 정확하게 잡지 못하다가 이게 지지율이 빠져버려요. 그러니까 사실 정권도 지지율이 빠지면 힘을 잃지만 국회도 다수당이어도 지지율이 빠지면 힘을 잃는 거예요. 아무것도 그럼요. 못해요. 저희가 그렇게 네. 한번 해봤잖아요. 두 번째로는 문재인 정부 때 그때도 다수당을 했는데 그때는 열린우리당 때처럼 하지 말자고 하다가 표적 자체를 아예 정하거나 쏘지도 못하고 그냥 힘 빠졌잖아요. 예. 사실 두 번에 전혀 다른 반면 교사가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그 두 번의 경험과 달리 저희가 주어져 있는 시간이 지금 온 건데 국회 주도의 시간. 예. 저는 이 시간이 꼭 그렇게 많다고 개인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국민들이 이 정권에 대한 지금 분노의 게이지가 높아지는 것과 함께 국회에도 기대가 있는데 마냥 끝까지 봐준다고 저는 보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한편 국회 운영을 잘 해나가면서 전속력 집권 준비라는 제가 말을 쓰는 이유는 기대하기는 한 1년 정도 후에는 한 1년 사이에 민주당이 총선에서 다수당이 낸 이후에 진짜 이건 대체 세력으로 언제 바꿔도 될 정도로 좀 뭐 일일신 우일신 일치월장 면모급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게 되고 있는데 라는 느낌을 좀 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하는 뭔가 그런 변화의 모습을 진짜 수권세력으로서 가져가는 것을 통상은 이제 우리가 그런 걸요. 선거 앞두고 몇 달 전부터 하거든요. 그렇죠. 통상 그렇잖아요. 네. 대선을 앞두고 또 지방선거를 앞두고. 근데 저는 지금 과연 우리가 그럴 수 있는 국면인가에 대해서 좀 달리 봐요. 그래서 전속력으로 언제 어떤 상황이 올더라도 대비할 수 있는 집권 준비를 하자. 그런 네. 겁니다. 결국은 신중하지만 대세라는 걸 저는 보여줘야 된다고 봅니다. 맞아요. 아주 강력하고 신중한 대세론을 만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절대 오버하거나 이렇게는 안 하겠지만은 신중하지만 그러나 이것이 대세다. 예. 확실하게 바뀐다. 예. 그래서 집권 준비까지 착착착착착 하고 있다. 야당이 저래는 저렇게 안 했는데 예. 이렇게 보여주는 것이 그리고 보여주지 않고 여기서 주춤주춤하면은 오히려 저는 어려워진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강하고 신중한 대세론으로 가야만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니 이렇게 하는데 집권 준비랑 상대없이 예를 들어 저들이 공격해가지고 당하면 어떻게 이런 거 있잖아요. 네. 제가 말씀드렸죠. 그렇게 해야 공격도 더 강해지고 방어도 더 강해진다고 보는 겁니다. 이것이 최대의 무기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강력한 그런 그 내공을 쌓아놓은 상태가 오히려
이재명 대표를 더 잘 지키고 저는 이재명 봅니다. 대표의 리더십을 더욱더 강하게 네. 이렇게 뿌리내리는 그런 방법이다. 굉장히 이상적이지만 그래도 그런 역발상이 저는 필요한 제가 그래서 말씀드렸죠. 제가 굉장히 통상 선거를 보수적이고 신중하게 접근하는 사람이라니까요. 네. 근데 지금은 저는 그때가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예. 자, 여기서 또 우리 구독자들이 열심히 있죠. 질문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있어요. 촛불행동의 김민웅 네네. 형님하고는 도대체 어떤 관계입니까? 사실은 이게 불가금 불가원의 관계가 되어야 김민석의 정치를 펼쳐 보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재명 대표한테도 부담을 안 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아이, 나이 이미 50이 넘은 심지어 60이 뭐 다 넘은 그런 사람들한테 무슨 가족이나 형제 간에 그런 것이기 때문에 생각이 100% 똑같냐 이렇게 질문한다면 그게 얼마나 그 질문 자체가 우습죠. 그렇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사실은 뭐 저희 형님은 시민운동의 입장에서 쭉 가시는 거고 네. 저는 또 정치, 특히나 저는 당인이잖아요. 네. 늘 당의 입장을 생각했고 하기 때문에 뭐 그냥 그 이상 뭐라고 말씀을 드리겠어요. 여러 가지 사안을 판단할 때 무슨 정치를 갖고 또는 당의 노선이나 이런 정책을 갖고 서로 의논하고 이러는 건 아니니까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우리 형님은 형님의 장에서 예. 저는 저의 장에서 그거는 뭐 정치를 시작했던 처음부터 지금까지 쭉 그렇게 온 것이고요. 예. 예. 그래서 뭐 그걸 뭐 뭐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김성주 TV가 보장합니다. 김민웅 목사님은 김민웅 목사님의 삶이 있고 시민활동가로서 김민석 의원은 김민석 의원의 삶이 있습니다. 정치적인 판단이나 이런 부분은 그거는 서로 다 독립적인 거잖아요. 네. 예. 제가 당원 주권 또는 이번에 국회의장 선거 이후에 지금 사실 제가 처음에 엄청 고민해서 제기했는데 그 방향대로 지금 제도가 다 바뀐 거예요, 사실. 아, 그렇죠. 국회의장 선거에도 20% 반영이 됐고 네. 이번 예비 경선에서 이렇게 권리당원 50% 어마어마하게 바뀐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사실은 그래도 저희는 1대1이 됐으면 했는데. 아니, 그러니까 5대5 그리고 대의원과 당원도 1대1 이랬으면 했는데 좀 덜 바뀐 것 같은데. 가는 거죠. 아, 글로 가고 있다. 그게 시작이 된 거죠. 아. 어마어마한 변화가 시작이 된 거죠. 사실은. 아, 그렇군요. 어마어마한 변화. 의원의 입장에서는 아주 어려운 인생이 시작되거든요. 국회의원들 아주 솔직하시네요. 좋습니다. 예. 왜냐하면 제가 이거를 제기를 하고 변화를 했는데도 예. 사실은 전혀 익숙치 않은 새로운 환경이니까 힘든 거예요. 예.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막 유튜브에 나와서 막 하는 인기맨으로 막 한 것도 아니잖아요. 예. 근데 막상 이렇게 해서 야 선거를 하니까 엄청 쫄리는 거예요. 네. 근데 하여간 자 첫째 중요한 것은 그런 당원 권한의 확대뿐만 아니라 교육을 또는 훈련 이런 것들을 강화해서 실제 우리 당원 전체가 정말 일당 100으로 뛸 수 있게 만들어내는 게 어마어마하게 중요해요. 현재 맞죠. 우리의 환경에서는 이걸 해야 돼요. 근데 이거를 아주 촘촘하게 챙겨야 됩니다. 네. 통상 이제 교육원수원이 있지만 이번에 당원 주권국도 만들어졌지만 교육연수원, 당원주권국, 필요하다면은 무슨 뭐 소통, 델리 이런 데가 협의해서 하는 뭔가 그런 시스템으로 쭉 챙겨가야 된다고 봅니다. 이게 하나 있고 두 번째로는 제가 정책협약이라고 제 얘기를 했는데 통상 얘기하는 정책을 강화하자, 정책정당으로 가자 이건 당연하죠. 네. 맞는데 제가 정책협약을 하나 더 보태서 말씀드리는 것은 시대가 바뀌어서요. 최근에 무슨 저 의사 정원 예. 문제 갖고 또 그렇고 예. 사실 DJ 때부터 시작한 노사정 대타협도 있고 최근에 뭐 연금 이슈도 있고 유보통합도 있고 사회가 변해서 일방적으로 이렇게 하향식으로 되는 게 아니라 사회 국민들의 각계각층과의 일조한 협약 방식 마치 유럽 같은 경우에 진보 정당들이 했듯이 이런 방식의 정책적 접근이 저는 도입되고 실험되고 조금 이렇게 반영되기 시작해야 된다고 봅니다. 맞습니다. 그게 다음 우리 정부에 4기 민주정부에서 굉장히 중요한 정책 운영 방식으로 돼야 되는데 그것이 시도되고 선보이기 시작해야 된다고 봐요. 그런데 그러한 정책 협약의 노력이 종래에 보면 통상 선거 때 했습니다.
선거 공약, 선거 협약. 그런데 예. 그게 다시 큰 의미가 없어요. 지지의 의미죠. 예, 그렇죠. 근데 이거를 평상시에 좀 축적을 하면 그런 사회적인 변화에 반영한다는 의미도 있을 뿐만 아니라 실제 저는 이게 지방선거를 앞두고서 선거운동도 된다고 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생각한 거예요, 나름. 그래서 이 두 번째 정책. 이 문제는 사실은 제가 이 문제를 저 우리가 당원 주권을 한참 논의할 때 그때 제가 이재명 대표님하고 서로 둘이 몇 번 깊은 얘기를 했는데 이 문제를 제가 제기했어요. 근데 동일한 문제의식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바로 어젠가 그제도 저희가 요 얘기를 했어요. 이걸 꼭 해야 된다고 봅니다. 세 번째가 제가 예비내각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뭐냐면 예. 예비내각이라는 게 원래 다음에 정권 잡으면 내각을 누구로 할까 미리 이렇게 준비한다 뭐 이런 거잖아요. 근데 그 수준을 뛰어넘어서 그런 어떤 장관들을 뭐 준비하는 이런 차원을 뛰어넘어서 각계 각층의 원내와 원외의 중앙과 지방의 각급의 다양한 인재풀들을 우리가 준비하고 데이터베이스화해라고 훈련하고 그걸 돌려야 돼요. 이게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저희가 이미 세 번 집권해봤잖아요. 해보니까 시행착오가 많아요. 우리 당내에도 현역 의원뿐만 아니라 원외위원장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다양한 인력들도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정리하고 예를 들어 저는 전당대회 후에 이제 이재명 대표께서 연임을 하시면 일종의 국정준비대화 또는 뭐 집권준비대화 이런 것들을 쭉 시리즈로 해나가야 된다. 그러니까 진짜 우리가 각계각층에 쪼개가지고 역량 있는 사람들과의 대화를 쭉 이렇게 축적해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정책 역량도 쌓이고 진짜 실력 있는 사람도 쌓이고 요 세 가지가 저는 핵심이다. 이렇게 당원, 정책, 사람 이게 핵심이어서 이것도 준비를 해야 간다고 보고 해가야 된다고 보고요. 이거를 조금 다른 각도에서 또 말씀을 드리자면 이재명 대표가 연임한 후에 민주당이라는 건 도대체 어떻게 바뀔 거냐. 저는 사실은 우리가 그냥 작은 당도 아니고 이재명 대표께서도 이제는 그냥 아주 무슨 아주 작은 비주류에 속해 있는 그런 분도 아니고 거대한 의원을 거느리고 강력한 지지를 받고 있는 후보이면서 시대적인 주류잖아요. 사실 우리가 시대적 주류라는 말이 굉장히 좋네요. 저는 시대적 주류라고 봐요. 저희가 네. 그런 자신감과 책임감을 가져야 된다고 봅니다. 국민의힘이 시대 정신을 담당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우리는 당은 당원 주권으로 가지만 더 나아가서는 국민 주권. 저는 사실은 우리가 국민의 정부 했었고 참여정부 했었고 문재인 정부를 했는데 다음 정부의 정신을 저보고 명명해보라고 한다면 저는 국민주권 정부라고 하고 네. 싶어요. 근데 그러니까 그런 표현을 쓰시니까 좀 오해를 가끔 받으시는데 또 거기에 주권당 뭐 이런 데가 아니, 있잖아요. 그런 거 전혀 상관 그런 의미가 전혀 아니고. 그런 시대 네. 저 그런 거죠. 그러니까 당원주권에 입각해서 그러니까 그런 어떤 것을 만들어 간다면 지금 새로 이재명 대표 연임해서 만들어갈 당은 실력에 입각해서 당 안팎의 모든 인재를 활용해서 집권 준비에 뛰게 할 수 있는 것. 사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집권 준비 세 가지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그걸 하나로 딱 좁힌다면 딱 이재명 대표는 실력을 중심으로 모든 당내외 인력들을 다 뛰게 하는 그런 거대한 어떤 새로운 시대적 주류로 당을 정비하고 재편하는 그 일을 지금 시작해야 된다. 이게 너무 좀 벙벙하게 들리실 수 있어요. 그렇지만 저는 그 길을 시작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솔직히 저희는 매일매일이 힘드니까 그러니까 그런 조바심과 불안 속에서 살고 있거든요. 이 부분을 어떤 면에서는 이재명이라고 하는 탁월한 리더에 의탁하고 견디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이재명이라는 리더가 지금 이 차후의 집권을 위한 대장정에 확실하게 확고한 주도권을 갖고 있느냐 없느냐 이거를 유일한 판단 기준으로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의원님께도 계속 이런 질문들을 갖다가 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당신이 갖고 있는 이 계획과 정책 이게 국민 전체를 위한 것인데 리더로서는 이재명이라고 하는 사람을 놓고 이걸 펼쳐놓고 있는 것이냐 이런 질문을 계속하는 거예요. 그럼요. 당연히 그 제가 그렇기 때문에 이번 최고위원 선거에 나온 거고요. 네. 그 과정에서 대표님하고 소통도 한 거고 실제로 그렇지 않으면 제가 굳이 나올 이유가 없었어요.
제가 맞습니다.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민하다가 그 일을 하자. 그래서 지금 뭐 사실상 저는 사실상 우리 대통령 후보로서 이재명 대표를 어떻게 집권 우리가 지키려 갈 거냐. 네. 사실 그 준비하러 나온 거죠. 뭐. 네. 예. 이제 많은 분들이 오해가 풀리셨을 것으로 봅니다. 김민석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 만들려고 최고위원 나왔어요. 자기 정치하려고 나온 게 아니라. 자기 인기 끌어갖고 다음번에 당대표하거나 다음번에 확실하게 공천받거나 확실하게 뭐 막말로 자기랑 하나가 돼서 먹고 사는 사람들 챙겨주려고 나온 게 아니라 이재명 대통령 만들려고 나왔다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논란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김민석 의원님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이제 의원님의 그 몇몇 그 행적들을 가지고 비판을 하는데요. 그런데 지금 조금 더 그 아예 좀 까놓고 얘기를 하면 우리 문재인 정부 때 실패했던 것 중에 대표적인 걸 인사에서 찾지 않습니까? 그 인사에서 찾는 이유는 여기 우리 세 가지 준비를 말했는데 인재 발굴 시스템이라고 하는 게 없었기 때문에 문제가 됐던 거 아닙니까, 사실? 그런 점도 있고요. 예. 사실은 좀 좁았다고 봐야죠. 그러니까요. 예. 자기 주변에서만 찾았잖아요. 네. 그리고 뭐 어떤 의심이 되는 어떤 분의 추천이 아주 결정적이었죠. 제가 조금 전에 연임하는 이재명 대표께서 앞으로 끌고 갈 다음 민주당 이 어떻게 돼야 되느냐 하는 차원에서 제가 어떤 실력 그러면서도 거기에 함께하는 사람을 최대한 다 뛰게 한다 이런 몇 가지를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죠. 사실 그거 중요하거든요. 네. 지금은 예를 들어 우리 당에 지난 총선을 지나면서 흔히 얘기하는 반명이다 이런 네. 부분은 지금 사실은 의원들 간에 거의 없잖아요. 거의 없죠. 없다고 봐야 되잖아요. 네. 어쨌든 지난 대선 때 그래도 이렇게 함께 뛰려고 했던 분들 그 정도 차가 조금씩 있다 하더라도 거의 그렇다고 봐야 돼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의원들뿐만 아니라 원내외까지 다 포함해서 그러니까 하나의 예를 든 거지만 이게 뭐 전체 인재라고 하면 그 바깥도 있고 또 당내의 청년들도 있고 뭐 다양하지만은 예. 이 부분을 최대한 도로 이제는 실력 있는 사람을 다 뛰게 하는 것이 저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봅니다. 그렇게 해야 다음 대선에 총력 체제로 해서 저는 이길 수 있다고 봐요. 사실 요 얘기를 바로 엊그제도 대표님하고 또 했어요. 저는 진짜 이렇게 가야 된다고 본다. 그런 공감이 있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사람의 문제는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자, 이 지난 그 총선 때 아주 다정한 모습들 예,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많은 분들의 그 걱정이나 또 어떤 그 의구심들이 사라지기를 기대를 합니다. 우리 저 김민석 후보님이 수석 최고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분들도 상당히 있습니다. 근데 사실 수석 최고라는 게 의미가 있나요? 글쎄요, 뭐 그게 무슨 뭐 큰 뭐 당헌당규적 무슨 법률적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보지는 않고요. 그렇죠. 근데 이제 저는 그 생각을 합니다. 그냥 이런저런 저는 사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가 출마 마지막 결정할 때요. 등수나 이런 거 생각하면 저는 나오기 엄청 부담스러워요. 그렇죠. 사실 굉장히 부담스러웠어요. 예. 제가 선수도 제일 많고. 선수 많죠. 예. 예, 그래서 나와서 성적 안 좋으면 괜히 진짜 별로 개인적으로는 그런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득될 게 없는 득될 선택이었어요. 게 별로 사실은 없어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예. 잘 돼도 이게 뭐가 그렇게 나한테 개인적으로 이게 무슨 그런가? 이런 사실 고민이 솔직히 있었어요. 예. 근데 막판에는요, 그거 생각하지 말고 싹 다 생각하지 말고 그냥 당원 믿고 그냥 일만 생각하고 일과 책임감만 생각하고 하자 이렇게 사실은 결정을 한 거고요. 제가 아까 예. 말씀드렸듯이 저는 이재명 대표 체제에서 새로 2기 체제에서 집권 플랜을 준비해야 된다라는 그 일을 현실적으로 다른 할 사람이 없다. 그리고 그거를
현재 나와 있는 분들이 훌륭하지만 단체전을 이끌어본 사람은 별로 없거든요. 다 이렇게 당의 전체적인 흐름을 이렇게 잡고 이끌어본 분이 계시진 않아요. 다른 후보들이. 그러니까 그런 걸 할 수 있는 사람이 현실적으로 없어요. 저밖에. 그래서 그런 점에서는 제가 대표 옆에서 바로 옆에서 그런 것들을 맡아서 하고 이런저런 것들을 정리해 나가고 하는 역할을 해야 되겠다 하는 그것이 없으면 저는 안 나왔죠. 예. 이제 그 김민석 의원이 최고위원이 되었을 때 지금 본격적으로 달라지는 민주당의 모습들 어떻게 우리가 기대를 하면 될까요? 비교적 조금 이른 시기부터 정치를 했고요. 지금까지 당에서 현재 있는 현역 중에는 아마 선거나 당무 경험이 제일 많은 사람 중에 하나일 겁니다. 네. 실제로. 총선, 대선, 지선의 총괄본부장도 제일 많이 치르고 이겨봤고 그리고 제가 이러저러한 개인적인 호불호를 떠나서 일을 맡기면은 해낸다 하는 평가는 받고 있는 편이라고 봅니다. 맞습니다. 제가 아까 드렸듯이 올인하겠습니다. 정말로. 제가 올인할 각오를 딱 하고 했고요. 제가 예비경선 날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냥 마지막 당직이라는 생각으로 하겠다. 지금 뭐 올라오는 그런 질문들이 되게 재미난 질문들이 많이 올라오는데 요거는 참 궁금해요. 저도. 그래서 한번 여쭤보면은 국회 교섭단체 문제. 네, 네.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당원들이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네, 네. 좋아요. 그것도 여쭤봐 그러니까 주시면 사실 조국혁신당에다가 어떤 유튜버가 조국혁신당에다가 의원을 빌려줘서라도 교섭단체를 만들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했다가 난리가 났었거든요. 일단은 전혀 사실과 다르고요. 그렇죠. 전혀 사실과 다르고 그거를 무슨 뭐 저도 들었어요. 네. 교섭단체 규정을 열석으로 줄여야 한다고 주장을 했다느니 네. 또는 그걸 발의를 했다느니 네. 다 사실과도 다르고 그런 계획도 없어요. 그리고 네. 정확하게는 제가 총선 때 그 정치개혁에 관한 거 공약을 쭉 얘기할 때 원래 당에서 정리된 것이 몇 개가 있었고 연구원에서 온 것들이 거기에 온 것 중에 보니까 교섭단체 얘기가 있어서 일반론을 잠깐 얘기하는데 기자들이 그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딱 저는 낚시를 던진 거죠. 그게 기자들이 처음에는 이게 왜 그러지 하다가 보니까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건 일반론이다라고 그때 그렇게 정리를 했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제가 뭐 숫자를 얘기한 바도 없고 그거를 발의하자고 하지도 않았고 또 그때도 딱 그 상황에 봐서 그게 그렇게 딱 관심을 갖기에 이거는 그냥 일반적인 논의사항이다 이렇게 정리를 했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는 김성수, 인간 김성수 시사문화평론가이자 또 10년 넘게 정치평론을 해온 사람의 소신에 의하자면 진짜 다당제가 되려면 교섭단체의 기준은 좀 완화되어야 되는 것은 사실 아닙니까? 아니,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그냥 논의할 그러니까, 수 있는 사항이다 이렇게 딱 그렇죠. 그 정도가 제 생각이기도 하고 맞습니다. 또 그때도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다만 지금 국회 초반에서는 지금 이미 국민이 그것도 한번 정해준 건데 그걸 또 인위적으로 지금 막 논의하기는 지금은 조금 무리라고 보기 때문에 그건 또 논의할 때가 있겠죠. 예. 우리 마지막 이제 우리 그 카메라를 정면에 있는 카메라 네. 보시면서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께 이제 당부의 말씀 혹은 호소의 말씀 이렇게 한번 한 3분 정도 이렇게 진행하시면 될까 생각이 듭니다. 오늘 오기를 잘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이런저런 어떻게 보면은 제가 가끔 이제 이런저런 인터넷이나 또 온라인에서 댓글 같은 걸로 이렇게 나오면서 네. 이거 전혀 사실과 다른데 하면서 저 스스로도 이걸 어떻게 얘기하지 싶었던 부분에 대한 것도 몇 가지 물어주셔서 사실은 오히려 좋았습니다. 네. 저는 반드시 집권 준비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집권 준비를 그리고 민주당의 집권 준비를 반드시 하겠습니다. 그리고 외람되고 죄송하지만은 제가 최고위원 중에 중심을 잡으면서 그 일을 대표님 옆에서 하는 것이 저는 좋다고 봅니다. 그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누군가는 그 총대를 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제가 그 총대를 매겠습니다. 사실은 당원들께서 또 지지자들께서 임명권자거든요. 예. 저는 이게 선출이지만
임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의 집권을 위해서 그 집권 준비 본부장을 그냥 당직을 임명한다고 생각하시고 제게 기회를 주시고 역할을 주시고 힘을 모아 주십시오. 반드시 해내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아, 좀 뭔가 가슴이 좀 이렇게 좀 뿌듯하고 속이 좀 시원해지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드는데, 냉정하게 말해서 8명 중에서 이 집권을 준비하는데 꼭 필요한 일을 할 수 있을 분이라고 본다면 김병주 의원님하고 김민석 의원님이 두 분 정도밖에 안 보여서 그런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세상에 파이터들만 갖고 집권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파이터도 필요하지만 또 살림을 아주 꼼꼼하게 챙겨야 될 사람들, 특히 안보의 문제와 관련해서도 이렇게 현명하게 정책을 제시해 줄 수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이 있어서 집권을 준비해야 우리가 진짜 국민들로부터, 특히나 이제 민주당에게 표를 찍기를 주저하는 사람들로부터 아낌없는 지지를 받아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김민석 의원님, 예,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